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광복절 집회 참가자들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 재확산 여부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뒤 미군에 의해 반출됐던 귀중한 불화들이 66년 만에 원래 주인인 설악산 신흥사품에 돌아왔습니다. 산림당국과 민간단체가 손을 잡고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와 대관령 옛길 등을 정비해 국가 숲길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원FC가 최근 6경기 무승에 그치는 등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리그 12개 팀 가운데 8위로 처져 있어 반등이 시급합니다.